세계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 9단을 꺾은 알파고의 승리는 인공지능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정부는 선진국에 뒤처진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기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홍성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거침이 없습니다. IBM의 슈퍼컴퓨터 왓슨이 사람을 두르고 퀴즈왕에 올라선 건 5년 전. 그 사이 구글은 알파고를 개발해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는 바둑에서 세계 최정상 기사를 무너뜨리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구글은 다음 도전 종목으로 스타크래프트를 지목했습니다. I believe DeepMind is using games as a testbed for a lot of the kinds of learning work that they're doing. And I believe one thing that Demis Hassabis has said is that they're going to work on the StarCraft game. 정부는 이처럼 앞서가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지능 정보 기술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지능 정보 기술 연구소를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선진국들도 지금 이 기술을 막 시작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금만 준비를 하면은 같은 출발선 상에서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술과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은 선진국보다 2년 반 뒤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알파고를 계기로 조성된 관심이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홍성혁입니다.